형성이 되고 또 일자리를 둘러싸고 3국의 젊은이들이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일자리 문제 역시도 개방은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또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취업 경쟁을 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인력에 대한 해외 인력 수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인력, 간호사, 항공기 승무원, 태권도 사범, 요리사, 호텔 종사자, 한국어 강사 등에 대해서는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한국 인력에 대해서 외국의 평가도 대단히 높은데요. 직업적 전문성이나 숙련, 지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업종이 대부분 서비스직인데요. 서비스직의 특징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인력들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것이 많은 제약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또 국제교구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UN이나 세계은행, IMF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여 수준에 비해서 한국 인력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비중은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국제기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보수가 높고 대우가 좋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보람이 있는 직종입니다. 국제기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학력을 비롯해서 언어 등 스펙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 합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은 유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학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서 취업하는 그러한 진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외 취업을 위해서 직업 전문 학교라든지 또 전문 대학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서 현지에 취업하는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 전문직,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나라의 전문대학이나 직업 전문 학교에 유학을 가서 직업 전문성을 키우고 또 외국어 실력을 높인다면 현지에서 얼마든지 취업하고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직업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거주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는 16만 명의 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새로 결혼하는 10명의 총각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4명은 외국인 아내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 UN의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민자와 그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과는 규모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다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 어울려 사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기여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지원이 있게 되면 관련 직업도 아울러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2009년에 다문화가정 지원법을 제정을 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성공적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또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고 또 일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이 확대된다면 관련 직종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사람이 살아가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와 법률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 관계, 또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찾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 그들의 눈높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또 법률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